드디어 왔습니다. 왔어요. 최근에는 와디즈에서 펀딩한 소주 마시는 로봇이죠. 훈술맨을 리뷰했었는데 이번에는 맥주 시리즈예요. 자, 이 제품도 와디즈에서 펀딩한 거고요. 펀딩에 성공한 이름하여 수제 맥주 제조기 테라브루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 벌써 두 달 전인 2월 26일에 펀딩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나서 받았는데요. 본품인 테라브루 한 대와 맥주인 테라브루 백 한 개, 이 두 개 합쳐서 배송비 포함 20만 3천 원에 펀딩을 했습니다. 자, 박스 한번 뜯어볼까요? 짜잔. 그냥 흰색에 그냥 딱히 디자인적인 특징은 안 보이고요. 그 안쪽에 보면 내용물들이 들어있는데 구성품들과 설명서 그리고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이게 맥주뿐만이 아니라 뭐 요거트도 만들 수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 다음 박스가 하나 더 있는데 얘도 한번 까보면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맥주가 들어있겠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먼저 보이고요. 페트병이 5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설탕 같은 것도 있고요. 자, 얘가 이제 맥주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박스를 접어가지고 비닐에 있는 걸 여기에 넣어서 숙성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박스에도 설명이 제대로 나와 있는데 한번 박스부터 접어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런 컷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다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wo hours later. 이걸 뜯고 이렇게 걸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보니까 이렇게 딱 맞춰서 박스가 제작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준비는 끝난 것 같고 뭔가 이제 좀 그럴듯해 보이는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를 이제 이 뚜껑 안에 넣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여기에 그 맥주 효모가 있더라고요. 이 맥주 효모를 넣고 발효캡 뚜껑을 닫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맥주 효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탈탈 털어럽! 오케이. 그리고 뚜껑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씨, 그들이 하나도 안 섞였어요. 아무래도 뒤집어서 섞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시 기존 뚜껑으로 닫고요. 열심히 흔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케이블은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고요. 자, 정수기 옆쪽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주를 먹기까지 거의 한 달 정도가 소요돼요. 숙성하는데 2주, 그 다음 PT병으로 옮기고 숙성하는데 또 2주가 걸리고요. 냉장하는데 또 이틀이 걸려서 정확히 30일 정도는 걸려야 마실 수 있는 맥주예요. 이 30일 뒤까지 오늘 다 보여드릴 건데 맥주 맛이 없으면 아주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A를 선택하고 숙성을 누르면 이제 다 숙성 준비는 끝나고요. 자, 이제 2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저기 보시죠. 바로 곡 되니까 그... 자, 어느덧 2주가 지나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꺼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를 이제 그 PT병에다 옮겨 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숨겨놓은 PT병에 하나씩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아래에 있는 캡을 빼버리고요. 이제 여기다 레버를 돌리면 맥주가 나올 것 같아요. 와우! 이렇게 다섯 병에 아주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자, 궁금해서 제가 한번 이 완전 숙성되기 전 맥주를 마셔봤어요. 자, 이제 설명서를 다시 한번 보면 설탕을 넣으래요. 근데 보니까 빈병에 설탕부터 넣고 맥주를 넣었어야 되는데 저는 설명서를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3g짜리도 이렇게 넣습니다. 자, 스티커는 갬성이기 때문에 한번 이 필수너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자, 아주 깔끔하게 쫙 붙여서 하면 끝! 자, 설탕이 잘 섞이게 병을 흔들어 주려. 오케이, 쉐키 쉐키. 자, 이제 여기 안에 넣으면 끝이에요. 하나, 부시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하고 문을 닫아주고요. 자, 이제 숙성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숙성이 2주 걸리는 게 아니라요, 숙성은 7일 걸리네요. 어쨌든 이제 한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 저기 보시죠. 바로 곡수기니까 그... 자, 현재 시각 4월 26일 오후 9시 26분이에요. 예, 오늘 일과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맥주를 한잔 마셔보려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 또 일주일 동안 숙성을 시킨 다음에 한 이틀 정도 냉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는 좀 좋은 게 자연스럽게 얘가 알아서 이제 냉장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가 굉장히 좀 시원하고요. 이런 에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일 맛이 나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맛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먹어보고 맛있으면 추천, 맛이 없으면 완전 비추천 날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요새 들어서 펀딩하는 족족 실패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리뷰 올린 전동 마스크, 그건 진짜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고 이것마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실패인지 성공인지는 요 맥주 맛이 판가름할 것 같은데 일단 탄산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까볼까요? 오우, 오케이.
자, 안전하게 땄고요. 일단 좀 있어 보이게 와인잔에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거품 무엇? 오, 약간 샴페인 같은데요, 색상도 그렇고. 오, 거품이 너무 많이 나는데 조심스럽게. 일단 예쁩니다. 비주얼은 합격. 오, 그냥 맥주 냄새인데요?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맥주 같은 느낌이 좀 덜 날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더 맥주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고, 그 에일 특유의 약간 과일향? 그런 것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셔보도록 할게요. 아, 일단 맛있어요. 근데 정말 맛있다 그러면 좀 신빙성이 없으니까 저희 형을 한번 초대해서 맛을 한번 평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형이 이제 출연해줬고요. 맥주를 한번 따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좀 기울여주시고요. 원래 저희 형이 저보다 먼저 한번 궁금해서 먹어봤다고 했는데 굉장히 맛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맛이 없을 줄 알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오늘 형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셔주시고요. 일단 오케이. 저번과 맛이 다른가요, 일단? 다른데? 달라? 어때? 훨씬 낫네. 그때는 왜 맛이 없다 그랬어? 그때는 무슨 꿀을 먹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숙성을 더 시켜야 되는가? 아니, 나는 딱 그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필스너, 그냥 그 에일 맛, 그지? 약간 과일 맛 나면서 맞네. 시큼하면서 맥주 맛. 얼만데? 기계가 20만 원이란 말이죠. 우리 집이 그렇게 다 가족들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리뷰용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게 그리고 맥주가 맛이 있었다면 조금 더 이제 맥주를 구매하면서 숙성시켜가지고 이제 먹을만 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더 사야 됩니까? 재료를? 네, 이 맥주를. 그거는 뭐 얼마인지 몰라. 한 5만원씩 하나? 3만원씩 하나? 5병에? 그리고 그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 홍맥주도 있고. 5병에 5만원이면 뭐 사실 필수나가 비싸긴 하니까. 원래 비싼 거야? 좀 비싸지. 한 잔에 뭐 생맥집 같은 데 가서 마시면 꽤 비싸지. 그럼 가격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네. 근데 이제 저 기계를 사야 된다는. 그치. 근데 만약에 기계를 한 10번 써 그러면 뽕 뽑을 수 있지 않을까? 나 하루에 맥주 한 잔씩 먹는 사람들이면 되게 부족하지. 술 꽐라들 아니고서야. 그럼 부족해. 왜냐면 이게 숙성시키는 데만 16일이 걸리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펀딩한 그 어떤 펀딩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까 맛있대. 엄청 맛있다고. 엄청 펀딩 잘했다, 성공했다. 그럼 이게 펀딩해서 올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는 거야? 지금은 이제 펀딩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싸지. 한 20만원 중후반쯤 될걸? 바로 와? 바로 올걸? 그럼 뭐 한 2-3주 기다려서 먹는 거네. 근데 이 맥주를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는다면? 그치, 그 편의점에서 안 파는 그런 거면? 일단은 저희 어머니도 한번 특별 출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맥주 맛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한데 한번 따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기울여 주시고요. 이게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자, 약간 그 과일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 어머니한테 좀 따라 드렸고요. 어머니는 굉장히 지금 부끄러워하시는데 한번 맥주를 드셔보시고 맥주 맛을 한번 평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맥주를 뭐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떠나서 일단 맥주 맛이 어때요? 맥주 맛인지 그러니까 써. 일단 쓰다 약간 셔서 그래. 근데 원래 이 필스너 약간 이런 에일들이 조금 쓴 맛이랑 신 맛이 같이 있지 않아? 맞아. 원래 맥주 이게 원래 그런 맥주. 근데 뭐 일부러 만들어 먹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부러 만들어 먹기 좀 그렇다? 만약에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먹으면 하겠지. 엄마가 지금까지 먹어봤던 맥주 맛 1점부터 10점이 있다면 몇 점? 6점을 줄 수 있고 6점, 7점 정도는. 6점? 6점인 것 같고 형은 이제 A를 조금 마셔본 사람으로서 1점부터 10점 중에 몇 점? 집에서 만드는 거를 고려하면? 8점? 8점? 그냥 이게 맛만 봤을 때 세계 맥주 이런 데서 파는 그런 에일 맛 그냥 딱 그 맛!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 맛!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점수는 나쁘진 않아요. 저도 한 8점 정도? 그냥 그 에일 맛.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어떤 만드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에 이제 단점도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발효되는 과정, 숙성되는 과정에서 얘가 자꾸 좀 온도를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럽습니다.
제가 지금 소음 측정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 어우 소음이 꽤나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얘가 이제 맥주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요거트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발효식품 같은 것도 얘가 다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이제 냉장이 된다는 게 이 친구의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미니 냉장고처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안에도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조금 뭐 예를 들면 와인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샴페인 같은 거는 조금 보관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펀딩은 제가 술꾼이라고 생각했으면 100점인데 술꾼이 아닌 저로서는 한 60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주 맛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집에 있으면 짐밖에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나 만들어 먹을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벤트로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가족분들께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펀딩은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맥주 맛 궁금하고 이 기기가 궁금하면 사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드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 영상이 좋으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를 보시고 여기 오시면 바로 구독 되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유! 지금까지 아트 크리에이터 에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